원뱅크 접시 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9번째 원뱅크 접시 기본 선택하겠습니다. 원쿠션을 먼저 쳐서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춰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치는 이 방법을 보통 접시라고 하죠. 접시 또한 쿠션을 먼저 치는 뱅크샷이기 때문에 원뱅크 넣어치기, 원뱅크 걸어치기와 마찬가지로 숫자를 외울 필요 없이 대칭법을 이용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아내면 쉽게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뱅크샷 넣어치기, 걸어치기와 같은 요령으로 치는데요. 먼저 득점 가능성은 내공의 대칭점에서 판단해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이곳에서 노란 공의 왼쪽을 맞힌다. 이랬을 때 장쿠션 맞고 단쿠션 맞고 빨간 공이 잘 맞아지겠는가 판단해 보면 마침 2팁 이상의 회전으로 왼쪽 2분의 1 두께 정도가 맞으면 빨간 공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것 같습니다. 2번.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내공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세요. 설명했죠? 3번. 뱅크샷은 확률이 높을 때만 선택해요. 내공의 대칭점에서 판단해 보았더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원뱅크샷을 쳐도 됩니다. 뱅크샷을 하면서 두께 조절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에요. 지금 이 배치에서는 크게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요. 두께 조절을 하려 하지 말고 속도와 당점을 조절하세요. 마찬가지고요. 6번. 원쿠션 지점 C에서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이 맞았을 때 투쿠션으로 빨간 공을 맞추기 위한 회전과 당점을 생각하세요. 내공의 대칭점에서 노란 공 왼쪽 2분의 1 두께가 맞았을 때 빨간 공이 맞으려면 어떤 회전과 당점이 좋을 것인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진행한 공이 원쿠션, 투쿠션으로 빨간 공 맞으려면 회전이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2팁 이상의 회전이 있어야 여기서 땅, 땅 맞고 이쪽으로 꺾어지겠죠. 그래서 회전을 판단해 보면 3팁 이상이 좋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내공의 방향에서 원쿠션을 어디를 맞춰야 노란 공 왼쪽을 맞출 수 있는가는 대칭의 원리를 이용해서 겨냥점을 찾습니다. 겨냥점을 찾을 때는 목표 지점은 여기가 되죠.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 이곳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흰 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흰 공의 왼쪽 끝이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첫 번째 쿠션인 단쿠션의 이 쿠션은 고무 쿠션이기 때문에 속도를 느리게 치거나 속도를 빠르게 쳤을 때 각각 반발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쿠션 지점 겨냥점은 대칭법을 이용해서 찾아낼 때 거기를 향해서 칠 때의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노란 공이 제대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속도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전을 많이 사용한다면 스쿼트를 고려해서 겨냥하세요. 넣어치기와 걸어치기의 경우에는 제방향 회전을 줘서 쳤죠. 그런데 접시의 경우에는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갈 때 역회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넣어치기와 걸어치기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대칭법을 이용해서 겨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쳐보면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배치를 가지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쿼트를 고려해서 겨냥해야 된다는 것은 이곳을 향해서 쳤을 때 회전을 많이 주고 또그 회전력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임팩트 할때 빠른 속도로 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걸 스쿼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칠 것인가? 그것을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스피드로 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쳐야 비로소 정확한 득점이 됩니다. 10번. 당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공을 끝까지 보고 치세요. 접시를 칠 때는 2팁 이상의 역회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즉, 중심에서 바깥으로 많이 떨어진 곳을 겨냥해서 치는데, 이때 원쿠션 지점만 눈으로 바라보고 치다 보면 막상 내 흰 공의 당점이 흐트러지면서 큐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회전을 미처 다 주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비교적 접시의 경우에는 원쿠션 지점이 가깝기 때문에 큐로 한번 큐선을 정해 놓았으면 가능하면
당점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공을 잘 보고 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11번, 회전을 많이 주려면 임팩트 시 Q 스피드가 빨라야 해요. 3팁 이상의 회전을 주고 치는데 Q 스피드가 느리게 되면 요 가까운 거리지만 공이 가는 동안 회전이 많이 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임팩트 시에 Q 스피드도 약간 빠른 속도로 쳐야 내가 원하는 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2번, 부드럽게 치는 것이 득점이 안정적이고 다음 배치가 좋아요. 부드럽게 치는 것과 약하게 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부드럽게 치더라도 임팩트 시에 회전을 잘 넣을 수 있는 Q 스피드로 칠 수도 있고 세게 치더라도 회전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 스트로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 공이 가까이 있는 공을 너무 세게 쳐버리면 득점이 된 후에 공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배치가 설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이 많이 돌아다니다가 서게 되면 어려운 배치를 만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센 힘으로 득점하지 않는 것이 다음 배치를 만드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3번, 빨간 공이 B의 위치에 있을 때는 회전을 줄이세요. 빨간 공이 득점하기 위해서 판단할 때 C의 위치에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노란 공의 왼쪽을 맞았을 때 이것이 1쿠션, 2쿠션으로 빨간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방향에서 판단해보면 회전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전을 줄여야 되겠죠. 회전을 줄여야 되는데 노란 공 왼쪽 방향 2분의 1 정도를 맞춰야 될 텐데 이때 느낌팁 정도가 있어야 이렇게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후에 이제 실제로 흰공의 위치에서 대칭법에 의해서 원쿠션 지점을 찾아놓고 조금 전에 예상한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 왼쪽 방향 약간의 느낌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너무 부드럽게 쳤더니 앞쪽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쿠션을 먼저 쳐서 득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3쿠션이라는 것이 1쿠션, 2쿠션 맞고 공이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봐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뱅크샷 접시를 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이론만 알고 있어도 저처럼 대대 26점, 에버리지 0.6 정도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뒤돌리기, 옆돌리기와 같은 기본 공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히 치되 확률적으로 빈도수가 낮은 것들은 너무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응용해서 치는 게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암기사항에 대한 부담을 덜 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배치는 당구 박사의 맞춤 레슨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9번째 원뱅크 접시 기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3쿠션 기초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실 분들 당구 박사의 앱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